네, 용인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 하이원 이노스가 그 4라운드 초반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연패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승 행진 이어가면서 이제 우승도 가능해졌거든요. 네. 오늘 좀 승리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기쁘고 그이 승리에 제가 좀 한몫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4세트 만약에 그 세트를 졌더라면 분위기가 좀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나올 때좀 어떤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사실 막 이겨야겠다 막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요새 캡틴이 저한테 알려주고 계신 그런 공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하자. 그거 하면 다될 거다. 넌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네, 그것만 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게 됐고요. 네. 비장의 무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이 하이원 이너스의 이 연령대가 네. 주장인 이충복 선수와 리피 체넷 선수를 제외하면 다 20대와 10대의 조합으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팀에서 이런 좀 나이 차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희 팀은 일단 그런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캡틴이나 루피 체넷이 더 영하게 막 춤도 같이 추고 막 농담도 같이 해서 진짜 거의 친구처럼 같이 놀고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체네트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네, 저희도 느끼고 저희끼리 뭔가를 만들고 뭐 세레머니나 뭐 같이 가끔 춤추자 해도 막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하니까 그게 이제 시합에서도 보이고 뭔가 승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네트와 지금 또 하이파이브하고 세리머니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저 세리머니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일단은 저랑 이제 브락이랑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아. 인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거기에 원래는 이런 행동인데 이제 터키에서는 이게 이제 촉규젤이라고 되게 좋을 때 쓰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마지막에는 좋다라는 걸 하자 아, 해서 네, 같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계속 최근에 이제 이길 때마다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그런 세리머니가 나오는데 네. 지금 용현지 선수가 이충복 리더랑 지금 4세트 나오면 계속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팀에 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계속 승리를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 3라운드 때는 우승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사실 라운드 후반에 좀 연패를 당하면서 좀 흐름이 꺾였잖아요. 네. 이번 라운드는 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사실 막 그렇게 막 무조건 이겨야 돼. 이번이 중요해. 이렇게 회사에서도 캡틴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매 순간 화이팅하고 안 돼도 우린 내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셔서 크게 막 부담이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 중계팀들이 계속 부담을 주나 봐요. 그렇죠? 네. 아이고,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6세트에 전지우 선수가 좀 네. 기용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언니로서 네. 전지우 선수에게 이렇게 어떤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지우가 멘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되려 제가 지우 치는 걸 보고 많이 요새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6세트 때 제가 뛸 때는 막 긴장을 많이 해서 뭐 떨려서 못 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우는 그걸 이용해서 더잘 치는 친구인 것 같아서 되려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네. 제가 지금 중계하면서 이밀의 용현지 원투 펀치에 지금 스트레이트가 하나 또 가세가 된 느낌. 맞아요. 지금 이세 명의 여자 조합이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또 하이원 유너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각오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칠게요. 일단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요. 남은 경기들도 뭐 무조건 이기겠다는 아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네. 광명시 투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광명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